지난 수십 년간 억울함 속에 살아온 사람들. 사실 죽어서 사는 게 죽어서 살아왔죠. 40년 동안 죽어서 사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단 하나, 무죄를 받는 것. 그래도 누명을 벗고 죽어야 애들이라도 내가 떳떳해져. 인생에도 못한 한 자성에서라 어떻게든지 풀어드릴 테니까.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는 길은 험난한데, 더 불법행위 당하신 분들이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누명을 벗으려는 사람들의 힘겨운 이야기,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환규입니다. 죄 없이 끌려가 5년, 10년 혹은 무기징역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 영화 속 이야기가 실제 삶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거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용기 있는 반성이었습니다. 이승윤 PD. 네. 그런데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잘못된 판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하면서 누명을 쓴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섬 위도.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지난 수십 년간 모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난 40년간 통안의 세월을 보낸다는 사람들이 있다. 전북 부안의 백성기 씨. 사연을 묻기 무섭게 눈물을 보였다. 생각만 하면 그냥 떨려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요. 격한 반응을 보이더니 코피까지 쏟았다. 그 일만 하면 그냥 가슴이 떨리고 이 혈압이 생겨가지고 아까 같이 딱 충동이 오면 코피가 나요. 우리 지방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대종갓집인데 자자일촌하고 백씨 집승초인데요. 거기 몇 가구가 안 남았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파괴 안 돼. 우리 집안이 무너져 버렸죠. 지금까지도 백씨 일가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 일이 일어난 곳은 부안군 위도. 백씨 일가는 이곳 대리마을에 모여 살았는데 1967년 사고가 일어났다. 이 마을의 어산 송양호가 소연평도 근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것이다. 이 배에는 선장 백남욱 씨 등 백씨 일가 5명과 거제도 출신 선원 3명이 타고 있었다. 다행히 5개월 뒤 선원들은 풀려났다. 고향에 돌아온 선원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자진 월북하지 않았느냐는 혐의였다. 바둑판으로 이렇게 뚫은 건데 바둑판으로 그냥 머리를 때려버리더라고. 아버님 그래가 여기가 탁 나가지고 피가 막 터져버렸다. 3일이 멀다 하고 자꾸 불러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들은 갔다 한 번씩 오시면은 참 그 말로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치를 겪고 왔어요. 선원들이 돌아온 지 꼭 1년이 되던 날 대리마을에 간첩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자는 납북어부 백남종 씨의 부인. 자정 무렵 수상한 사람 3명이 찾아와 돈을 주려 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되다 됐지. 밤에 이렇게 간첩이 왔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 나무 빼내다가 돈을 찌르고 갔다고 빼다 쓰라고 하고 갔다고. 군과 경찰이 위도로 출동했다. 그러나 수상한 사람을 찾지는 못했다. 당시 경찰 수사 보고서에는
이상한 사람 셋이 백씨 부인에게 위조 지폐 50만 원과 불온 문서 5권, 암호문 5개를 줬다고 기재돼 있지만 정작 법정에는 증거물로 제출되지 않았다. 줬다는데 그 돈이 없어요. 도로 가져갔다, 그 사람들이 도로 가져갔다고도 그러고 그 뭐 출처를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가서 그 이튿날 찾아봐도 그 뭐 여기 예비군들 또 가고 지서진 나가서 찾아봐도 그런 큰 흔적도 없고 또 최고고 이렇게 이북 그 무슨 그 선전 책인가 그 최고고 주고 갔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는 그게 위조지폐라고 이렇게 기록상에 지금 나와 있대요. 수상한 사람이 간첩이라는 증거가 없었지만 경찰은 납북 어부들을 연행해 간첩 접선 혐의로 조사했다. 암호를 이렇게 잡았어요. 네. 근데 암호는 밑에 여기다 이제 적혔다고 여기도 파서 뭐 부정기라고 적혔다고 여기도 파서. 뭐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랬죠. 아버지 산소 막 다 땅 파헤쳐 버렸죠. 완전 가정이 하수리라고. 또 저 나무 밑에 거기도. 당시 경찰이 찾던 것은 무전기 등 증거물. 어부들을 고문해 아버지 무덤까지 파헤쳤지만 증거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아버지 여기다. 아버님 유골이 밖에 꺼내져 있었다고요? 그렇죠. 여기 그냥 그대로 형 놔 있죠. 뭐 보이게 파헤쳐져서. 예. 네. 근데 안 나오니까 저기서 안 나오니까 역강 저기 온 거 좀 이렇게 고문해 보니까 누웠다 뒀냐. 어? 차 보니까 이제 전자에서 묻으니까 이제 막 되는 거요. 아무것이나 생각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저기 막 다 하는 거요. 선주 백운만 씨의 딸 옥순 씨도 고문을 당했다. 당시 10대였던 옥순 씨에게 집에 간첩이 왔다 갔다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한다. 왔다 갔지. 니네 집이 너가 아버지가 어? 선주인데 왜 니네 집 안 왔다 갔냐. 그 집은 안 와도 니네 집 왔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이제. 왔다 갔지. 아 우리 말은 듣지도 않아요. 지네들 말만 듣는 거예요. 지네들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이 외부통 아니 외부통. 아니 그냥 이렇게 탁으로 넣고 여기를 때리니까 아프죠. 무슨 재진 것도 아니고 내가 맞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왔다 갔다 이제 내가 나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도 심한 매질을 당한 후 간첩이 왔다 갔다고 시인했다. 새카매 그냥 몸이가 이런 데가야. 예예 너무 많이 울어보니 너무 막 그냥 나 보고 막 울더라고요. 같이 그냥 울어보니 내가 안쓰럽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갖고 막 어머니 울고 나 울고 막 무슨 걔하고 막 울었다니까요. 신지와 주민들도 고초를 겪었다. 납북 어부들이 북한을 찬양했다는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사과가 이북에 가니까 애기 대가리만 하더라. 남남 북녀라고 여자 이북에 있는 여자는 이쁘더라. 집이 우리 한국보다 더 좋고 빌딩이 있더라. 우리들은 그것만 들었냐고만 하면서 두드려폈어. 집이가 있었어. 어부들이 북한을 찬양했다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한다. 강목같이 생긴 걸로 막 두드려패고 등짝만 치고 여기를 조인트를 까면 이거 까니까 얼마나 그거를 까버렸는가요. 지금 인자 사람은 같이 사람 구시려고 살아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검찰은 납북 어부들을 방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로 사건이 조작됐다는 어부들의 주장에 대해 수사검사의 입장을 들어봤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물론 좀 무지한 사람들이니까 어부들에 대해 무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또 북한에서 나름대로의 지령을 받고 내려왔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런 이제 잡범도 아니고 소위
대공관계 법률을 적용하는데 이 사람들 때린다는 거든가 가혹행위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혹행위나 예. 이거 불구하고 건 없었죠. 그럼요. 납북 어부들은 법정에서 고문에 의해 범죄 사실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중형과 함께 방공법 위반이라는 붉은 낙인이 찍혔다. 재판에 참여했던 한 판사에게 고문 조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다. 그냥 진실화 작용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바로 부수적인 것은 그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인데. 납북 어부들은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차례로 세상을 떴다. 이 집의 가장인 백종인 씨도 50살의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떴다. 노모에게 아들에 대해 물었다. 여기서 교생을 나가서 마음대로 그냥 물 교생을 나가서 마음대로 그냥 물 이상하다고 건장했던 종인 씨는 감옥을 갔다 온 뒤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한다. 허리로 다리로 다 아파가지고 삭신을 전지 무리로 삭신을 대리물려요. 빠져가지고 그랬죠. 빠져가고라는 거라 빠져가고. 어찌든지 우리 사지. 네 눈만 뵙더라고. 예? 이제는 사투로 이런 거 좋지. 다 그것이 아니 사실. 죽은 혼이라도 니응만 벗겨주면은 널려라도 안 되는구나. 예? 그러죠. 살아남은 사람들도 힘겹게 살아왔다. 10대에 고문을 당했던 옥순 씨는 정신적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약에 의지해 살고 있었다. 간첩 따라오죠. 사람들이 다 손가락들이 오르던 걸어가면 뒤돌아시 놓고 저리들까지 수동 굴리고 아주 그냥 그때는 그냥 배구만 간치다는 게 이두에 깔려있고 뭐 부항 군에는 다 아는 거고 우리들도 그 양반 딸이라는 걸 다 아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안 줘. 40년이 지난 6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허위 자백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으로 결정했다. 국가기관에 의해 진실이 규명된 것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만으로는 누명을 벗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저는 이미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습니까? 됐는데요. 네. 지금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지금도. 법원에서 야 자기를 안 했다 해가지고 일부에서는 기억을 갖다요. 사법부의 판결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돼야 비로소 누명을 벗는다는 것이다. 세상의 사람아, 참, 한이라도 푸시오. 이 세계도 못한 한 세상의 사람 한이라도 푸시오. 어떻게든지 풀어드릴 테니까. 저승에서나마 한을 푸시라. 이 말 한마디로 저분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위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스스로 북한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간첩 행위를 했다 하는 혐의로 실형을 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같이 탔던 사람들 중에 거제도 어부들이 있다면서요. 예. 그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거제도에 가봤는데요. 그분들은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제경찰서가 이분들이 자진월북하지 않았나 하고 조사했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예. 같은 운명을 겪게 될 때 한 배를 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같은 배를 탔지만 그 운명은 다른 셈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백 씨 일가가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백 씨 일가는 현재 재심을 청구해놓고 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백 씨 일가처럼 납북되었다가 간첩 누명을 썼던 위도의 한 어부가 그 누명을 벗었다고 합니다. 피디수첩이 그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위도 대리마을의 강대강 씨.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징역 10년을 살았다.
어머니는 실명이 울다 울다 지쳐서 거기가 정말 비비고 비비고 있어 실명이. 실명. 백씨 일가가 납북된 이듬해 8명의 선원을 태운 강대강 씨 소유의 태용호가 납북됐다. 넉 달 만에 돌아왔지만 자진 월북했다는 혐의로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팔뚝 손톱 밑에 꼬챙이로 맞죠. 팔뚝도 이룰 수 있어요. 팔뚝은 더 무섭지. 손발도 다 빠졌어요. 빠졌는데 다시 나왔어도 이 모양이라.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약 두 달간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가려놓고 네. 어, 계속 여다가 붙는 거야. 거기다가요? 네. 어, 나중에는 거쳐놓고 눈만 가려놓고 막 해버리더라고. 그러더니 네. 물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 밖에 쓰다가 머리를 쳐대버리는 거야. 아. 거꾸로. 그러게 죽어나 버렸어. 나중에는 코피까지 터져버리더라고. 왜 고문까지 해야 했던 것일까? 당시 북한은 어부를 납치한 후 통상 간첩 교육을 시켜서 석방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했다고 한다. 심한 사람은 고문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참 신체적인 고통도 주고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용의자를 이제 발견을 한단 말이야. 말로 해서 나 간첩이라고 내놓고 그런데 강대강 씨 일행이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었다. 당시 해군이 검찰에 보낸 서류인데 어부들이 한국 영해에서 피랍됐다고 기록돼 있다. 문제는 검찰이 이 서류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자진 월북이 아니라 납치됐다라고 하는 해군 본부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가 있는데 이거를 당시 수사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진술 외에는 물증이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강 씨 등 어부들이 북한으로 탈출했다며 방공법 위반죄를 인정해 유죄를 판결했다. 강 씨 일행은 범죄자가 됐다. 그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해군에서 보낸 답신을 왜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인지 물어봤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것만 그런 일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회신문입니다. 해군 본부에서 왔던 회신문을 보시면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기자분들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당시 40년 전에 국가보안법이 엄격히 적용됐어요. 더구나 냉전시대예요. 지금은 화해가 조성된 시대 아닙니까? 또 국가보안법이나 기타 대공관계법이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지금 상황으로 보시면 전혀 맞지 않지요. 그런데 제가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그 상황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나 대관계법을 위반한 게 명확해요. 방공법 위반에 낙인이 찍힌 어부들은 석방된 후에도 요주의 인물로 감시를 받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최근까지도 기피 대상이 됐다. 우리 친척들도 우리 발도 안 딛고 살았다고. 네. 묻어서 옷을 못 오지. 우리 맞다고 하면 조사받은 게. 경찰들이 와갖고. 무대로 갔다 왔냐, 그 집 가서 무엇 있냐, 그런 게 당초 오지를 않지. 선조들은 배를 태워주지도 않았다. 어부들은 가난에 찌들고 주눅들어 살아야 했다. 이 할아버지랑 그 갔다 와서 아주 그냥 간첩이라고 낙인이를 찍혀갖고 안 태웠어. 누가 조사받은 게 저런 태우고 가면은 조사 응키. 죽어 살죠. 죽어서 살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뺨 때리면 맞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싸우면은 벌써 불덩이가 내기로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한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죽어서 사는 거예요. 죽어서 살아왔죠.
아, 40년 동안 죽어 살은 거 마드리겠어. 견디다 못해 자살을 기도한 어부도 있었다. 할머니의 맏아들 헌태 씨는 20살에 방공법 위반 낙인이 찍힌 후 10여 년간 힘겹게 살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 아들이 죽은 후 며느리는 집을 나갔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할머니는 하나뿐인 손자를 고아원에 보내야 했다. 우리 아들 생각도, 손주 생각도 다 그런 생각하면 자만아, 자만아 갖고 아이고 내가 죽어야 이런 생각 안 그런 데도 안 죽은 게 없었어. 불이 꺼졌다. 그러나 할머니는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납북 사건이 몰고 온 불행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섬을 나간다. 한뿐인 혈육을 만나러 온 것이다. 둘째 아들 헌복 씨는 월북자의 누명을 썼던 형이 죽자 충격을 받아 그만 정신을 놓았다. 엄마 나 알겠냐? 엄마 알아? 알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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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동생한테, 저 동생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왔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자꾸 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저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럼 한번 내려와봐라. 그랬더니 내려왔는데 무슨 계속 간첩을 잡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갖고는 그래서 간첩 신고한다고 그랬더니 와서는 한 이틀인가를 잤어요. 자더니만 이 나왔고는 그 전주 안기부 있잖아요. 그 안기부도 막 걔가 간첩 신고한다고 거기도 갔었어요. 할머니는 50이 넘은 아들에게 준비해간 초코파이를 먹였다. 빨갱이로 지목된 가족은 살 길이 막막하던 것이 당시였다. 어쩌면 정신을 놓는 것만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었는지도 모른다. 헌태 형 기억났나? 헌태 형 기억났는데. 기억나는데 뭔 기억나? 땅 속다 드나버렸어. 땅 속다 드나버렸어? 네, 다 그래. 그럼. 헌복 씨의 기억은 형의 죽음에서 멈춰 있었다. 세상이 무서워 자꾸만 자신만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아들. 40년 전 잘못 내린 판결의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선주 강대강 씨에게도 참혹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납북된 지 10년째 되던 해 강 씨는 또다시 체포됐다. 북한을 찬양 고무하고 지하 조직을 만들어 함께 북한으로 탈출하려 했다는 등의 혐의였다. 강 씨와 동네 친구들이 해온 개모임은 간첩이 조직한 지하망으로 의심받았다. 저한테 물어본 소리는 이북에 뭐 사과가 크고 좋아서 잘 먹었다. 또 술 맛이 좋고 아가씨 색시가 예쁘더라.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단지 그 말.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왜 찬양했는데 친구 아니냐 그것이. 안 들었지요. 들었으면 들었다고 하고 그냥 해야지. 안 들었으니까 집이를 안 보내고 이렇게 맨날 우리는 줘도 밥도 안 했어요. 간첩을 만들기 위해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또 다른 친구는 강 씨가 북한으로 탈출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진술했고 대질 신문까지 받았다. 내 사람이 이제 나보고 여기서 그 여기는 복잡하고 잘 먹고 잘 입고 한 게 여기서 가장 했다고 한다고 이 사람이 또 나한테 여기서 했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현장 조사를 걸어 나왔었어요. 나 그런 내가 언제 응? 자네들 보고 가자거든요. 성질을 내면서 아니냐고. 응? 나 그런 사실 없다. 그러니까 아니 형님이 아니냐고 이용수가 또 그러더라고. 절대 그런 사실 없다. 야,
아, 그때로 너희들 봐서는... 돌았냐? 내가 먼저 그러니까 진짜 나보고 돌았다는 거예요. 허구도 안 했다고. 그리고 둘이가 이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허구도 안 했다고. 그때 이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예, 거짓말을 했죠. 그 구문에. 구문에 못 여겨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었죠. 김비정 타고. 선생님도 미안하셨겠어요. 아, 그러죠. 예. 볼 낯이 없었죠. 친구들로부터 짜낸 허위 진술을 근거로 강 씨는 탈출 음모, 북괴 찬양, 국가 기밀 탐지 등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 두 명은 특진했다. 특진을 냈던 수사 경찰에게 왜 무리한 수사를 했었는지 물어봤다. 수사 담당이 아니라 저는 네. 수사 참사도 아니고 네. 뭐 잘 몰라요. 가끔이면 뭐가 기억났습니까? 그는 지난 6월 열렸던 강 씨의 재심 법정에서도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1심 재판을 받을 당시 강대강 씨의 손은 고문을 받아 부러진 상태였다. 손도 안 붙였지. 팔은 그 고문 받을 때 막 강목으로 치고 막 어깨를 치고 저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손을 위로 올라놔요. 수갑챈 손이었는데 오르다 보니까 여기 맞아버려가지고 지금 여기가 부러지고 여기 부러지고 여기 부러지고 폭탄을 부러져 여기 절로. 강 씨는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15년, 고등법원은 징역 10년,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그는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다. 15년이라는 응? 뭐 하나 혐의 하나 제대로 한 사실이 없는데 내가 15년 넘어 그러잖아. 10년을 꼬박이 살면서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재심의 기회를 꼭 잃지 않고 찾아야 한다. 그건 염두에 내가 두었었잖아. 2006년 강대강 씨 등 사건 관계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강 씨 등 어부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가에 재심을 권유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강 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7월 강 씨와 어부들은 1968년의 월북 사건과 1978년의 간첩 사건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날개가 있다면은 네. 정말로 그때 날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주만 아니라 세계 우리가 일주를 이렇게 날개 붙이면 날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정말.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다음 날 위도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전날 무죄 판결을 받은 강 씨와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강 씨 등 납북 어부들이 더 이상 간첩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30년 내지 40년 동안 간첩과 간첩 가족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는 날입니다. 땅을 치고 울어도 정말 어느 누가 판결을 누가 가족 외인 부모 형제 처자식 외인 아무도 판결 주지 않는 이 냉대 속에서 40년을 살아왔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누명을 벗은 강 씨는 어깨를 활짝 펴고 골목길을 누빈다. 잘못된 판결 때문에 지난 40년간 숨죽여 걸었던 바로 그 골목길이었다. 네, 누명을 벗으신 분들 얼마나 좋을까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죄 없이 누명을 쓴 경우가 또 있다는 겁니다. 손정은 씨, 대법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가 있죠? 네, 대법원은 2005년부터 1972년부터 87년 사이에 이루어진 시국 공안 사건 판결문 3,50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이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건 224건을 출연했는데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먼저 간첩 사건이 141건으로 62.9%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11.6%, 반국가단체 구성 사건이 5.8%, 민주화운동이 5.4%, 기타가 14.3%를 차지했습니다. 대법원이 파장을 우려해서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는 내놓지 않았지만요. 벌써 억울한 누명을 썼을 것 같은 사건이 224건,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네, 이중업 PD. 판결이 잘못돼서 억울하다면 누명을 벗겨줘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과거에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심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심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대부분 불법 구금과 고문이 쟁점이 된 사건이라고 한다. 송기복 씨도 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 소리를요, 싫어했어요. 자지려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 있죠. 고문받았을 적에. 당시의 아픈 기억은 세월이 갈수록 사무치게 되살아난다고 한다. 그리고 따발총으로 또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따발총 같으면 내가 이렇게 죽일 수 있지? 기관총. 따다다다다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자식을 큰 애미가. 근데도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가더라고요. 중학교 미술교사였던 송 씨는 1982년 수업시간에 안기부에 연행됐다. 안기부에서 100여일간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은 끝에 일가족 28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간첩단으로 발표됐다. 송 씨 사건은 대법원이 두 번이나 무죄를 선고했지만 하급 법원이 두 번이나 다시 유죄를 선고해 이른바 핑퐁 재판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을 재조사한 국정원 과거사위원회는 송 씨 일가 간첩 사건이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재심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우리 친정아버지 만나 같이 테레비 부모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에 사인을 안 하면 어떤 엄마든지 다 거기는 포기해요. 기부합한다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인하마. 내 새끼는 안 하고 나 하나만 희생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잡혀간다는 생각이. 지금도. 바깥에서 막 그런 소리 같아서 그냥 막 뛰어내리고 몇 번을 그러는지 몰라 내가. 특히 송지성과 송기중 등은 평양에서 간첩 사건에 연루됐던 다른 가족들도 후유증을 앓으며 힘겹게 살고 있었다. 회사를 운영하며 내 자녀와 다복하게 살았던 송 씨는 창고를 개조한 집에 혼자 살고 있었다. 징역 6년을 사는 동안 재산을 모두 잃고 부인과도 이혼을 했다. 애들도 불풀해지고 가정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내가 어디 뭐 아프고 병원에 다니고 뭘 다니고 몇 번 죽으려고 했지 내가 몇 번 자살하라 몇 번 내가 그 생각을 하면 녹음해서 말이 안 나와 그래서 불법 구금과 고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돼 있다고 한다. 특히 간첩 혐의자들은 누명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숨죽여 살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데도 마음껏 울 수가 없었거든요. 남들이 보고 뭐라 할까? 뭐라 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 간첩죄 짓고 들어가 죽었는데 그런 얘기할 것 같고 마음껏 울고 싶어요. 아, 근데 마음껏 울지 못하는 게 가슴은 아프더라고요. 이분들이 검사는 이렇겠지, 판사는 이렇겠지. 그리고 내가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해 주겠지. 이런 것들이 번번이 기대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오히려 아무 잘못이 없는데 굉장히 비난을 하고 저쪽을 믿어주는 이런 경험이라는 거는 인간이 가진 모든 신뢰체계를 다 붕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무척 어려운 상태가 돼요. 심지어 가족의 이해를 얻는 것조차 힘겹다고 한다.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15년간 옥살이를 한 정영 씨. 출소 못한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해왔다. 난 이런 내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심심풀이로다가 심어서 이렇게 해서 집이 갈치게 가져가고 그러면 집이 사람들이 무궁화라고 좋아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낙으로 연태그 정사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꿈에서조차 그리던 가족이지만 정씨는 출소한 후 줄곧 따로 나와 살고 있다. 막내 아들이 간첩 혐의를 쓰는 아버지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 막내놈도 아버지 때문에 시어코 받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직장 생활하다가는 그냥 아버지 한 거 뭐이냐고 그러는데요. 뭐 그 뭐 말을 보니까 아버지 노릇 동거에 뭐 있냐는데 뭐라고 그래요. 응? 피를 토고 죽을 지경이죠. 산마을 사보로다가. 정 씨의 고향은 북한 땅이 바라다 보이는 서해 북단의 미법도. 10여 가구가 사는 이 조그만 섬에서 네 건의 간첩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의 발단은 1965년의 조개잡이 사건. 정영 씨 등 인근 섬의 주민 100여 명이 조개를 줍다가 북한군에 납치됐던 것이다. 다행히 풀려났지만 불행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뒤였다. 오늘이 날이 좀 밝았으면 해가 제법 올랐으면 저기가 좀 잘 보일 텐데 저 북한 저기 저놈 것 때문에 내가 10여 년간 탈 없이 살았는데 1976년부터 납북됐던 어부들이 한 명씩 간첩 혐의로 검거된 것이다. 이 중 3명은 미법도에 살던 이웃 사람이었다. 급기야 정 씨도 안기부로 연행됐다. 납북 당시 북한에 살던 친척에게 포섭돼 미법도를 중심으로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였다. 여기서 배 타고서 여기서 만났다고. 걔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여기도 해병대 있죠. 저기 지금 저 섬에도 해병대가 있죠. 또 여기 있죠. 어떻게 만납니까? 오지도 못해 양비정이요. 될지도 않은 놈을 그냥 내가 여기다. 자식들까지 간첩으로 몰겠다는 위협에 혐의를 시인했다고 한다. 정씨 사건은 조직적인 간첩 사건으로 포장돼 발표됐다. 칠촌 아저씨 정진영 씨 부부가 일당으로 발표됐다. 이들 노부부는 환갑을 지난 나이에 안기부에 연행돼 고문을 받은 끝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한다. 근데 이건 엉터리 없는 짓을 그렇게 해서 고통받은 생활을 말만 해도 지금 가슴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것 같아. 어쩌다가 그런 억울하게 그런 저기를 썼나. 저 뭐지 또. 그렇게 말하는 계획에서 3년 6개월. 6개월을 징역살구나. 고지고대로 나는 하다가 이 양반은 다. 정진영 씨 부부에게는 3년 6개월의 징역이, 정영 씨에게는 무기 징역이 선고돼 15년간 징역을 살다 특사로 출소했다. 여보들아 가슴 아픕니다 정말. 그 얘기만 하면 내가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려. 이 뭐 허지도 않은 놈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주말을 맞아 정 씨가 가족을 찾아갔다.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가 간첩 혐의로 잡혀가는 것을 본 자녀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정영 씨가 직접 재배한 토마토를 가족 앞에 내놓았다. 가족들에게 조그만 기쁨이나마 주려고 여름 내내 애써 키운 토마토였다. 자연산이다. 그리고 시중에서는 맛볼
한옥녀치잖아. 아, 우리 아버지가 간첩이야? 간첩이야?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근데 그런 줄만 알았어요. 또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나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증오, 원망 그런 게 너무너무 컸었죠. 정영 씨가 자녀들에게 더욱 미안해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행적을 경찰에 보고해야 하는 보안관찰 대상자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정 씨가 간첩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으로 다 진역을 살기 때문에 애들도 출세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거라도 누명을 벗고 죽어야 애들이라도 내가 떳떳하죠. 이걸 꼭 벗어야 갔습니다. 예. 첫째는 우리 애들 보듬도 우리 집사람이 불쌍해서 난 남편 노릇도 못하고 그냥. 국정원 과거사위원회는 정 씨 등 미법도 간첩 사건이 왜곡 조작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하지만 고령이거나 경제력이 없을 경우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꼭 누명을 벗고 싶다지만 정진영 씨 부부는 재심을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재판을 내가 지금 나이만 젊었다도 가죠. 갈 텐데 거기 가다가 쓰러질 거예요. 들어가다가 나 보긴 이래도 걸으면 이 다리가 휘청돼가지고 이게 어디 댕기지 못해. 재판입니다.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판결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이다. 그 당시에 판결의 경향에 관해서 내부적인 조사를 좀 해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법원의 이 과검사 문제를 해결해갈 것인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볼까 합니다. 그 뒤 대법원은 1972년부터 1987년 사이에 시국 공안 판결 3,500여 건을 조사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판결 224건을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사법부 출범 60주년을 맞아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장은 과거 잘못된 판결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괄적인 사과는 했지만 잘못 판결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사건인지 밝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사법부 스스로 과거사의 어떤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하면 적어도 그 사법부 스스로 인정한 사건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어떠한 점이 이 판결에서 잘못됐다라고 보는가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판결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온 사람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과를 받을 수 있어요. 사과를 못 받지. 옷을 깨끗이 입혀줘야지요. 제수복을 입혀놓고 사과 안 내놓고 그대로 제수복을 입혀놓으면 안 되잖아요.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은 재심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자고 했다. 송 씨 일가의 경우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조작된 사건이란 결론을 내린 후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답변이 없는 상태다. 송 씨 등이 낸 재심 신청에 대해 검찰은 청구를 기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가 재심 청구를 했지만 어떠한 방법은 이제 그 나머지 정부에서 정말 사과한다는 대법원장이 나서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 발벗고 나서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했어요. 문턱에 문 두드리고 해놨어요. 근데 열어주질 않아요. 현행법상 재심은 7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권위주의 시절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재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를 할지 뭐 이런 것을 앞세워버리면은 재심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청산에 합당하는 재심 기준들을 또 많이 염두에 두고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 있는 판결은 많은데 재심이 개시된 것은 손꼽을 정도. 원활한 재심 진행을 위해 재심 전담부를 두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별재판부라고 할 건 없이 전담재판부만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재심 개시 결정이 빨라지고 또 그 재심 청구에 관한 또 기록들이라든가 증거들의 검토에 있어서 그러니까 재심 개시 요건의 검토에 있어서 재판부가 좀 더 신속한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의지다.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려면 우선 지난날 어떤 판결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잘못된 판결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네, 이준갑 PD. 문제의 소지가 있는 판결이 224건. 이 사건들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예, 저희가 224개 판결에 대해 취재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인 사항으로 취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하루빨리 좀 긍정적인 답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또 사법부는 그동안 실제로 재심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국민에게 죄송한 판결, 문제의 소지가 있는 판결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누명을 쓰고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또 그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당연히 실현해야 할 정의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